지난 에피소드에서 오프닝 시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죠.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몇 차례 나눠서 실제 오프닝 시가 동작하는 과정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항 중에서 지금 4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4항이 사실상 우리 전제권 시스템의 가장 핵심 모듈이고 코어 로직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로직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보이스가 있고 그 인보이스가 각각의 수풀에서 이렇게 OpenAC로 인터락킹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드가 구성이 된 겁니다. 코드를 구성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건 286번입니다. 요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드를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보이스입니다. 색깔별로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색이 인보이스. 인보이스에서 create invoice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시드 257번, 여전히 시드 257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코드가 또 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매회 업데이트가 마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봤던 코드라고 해서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다시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씩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뀐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해서 여기 한정식 육개장 갈비탕 김밥 등등을 만들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템 인보이스 등등을 만들고 상품 KRW도 만들었었고 이게 트랜잭션 1번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인보이스 크리에이트 인보이스 지금은 요걸 지금 빼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트랜잭션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트랜잭션도 마찬가지 요렇게 구성하죠.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렇게 트랜잭션 하고 인보이스 크리에이트 인보이스 그죠? 인보이스에 크리에이트 인보이스니까 어딘가요? 인보이스에 크리에이트 인보이스 예예요. 그래서 인보이스 쭉 나와 있고 크리에이트 인보이스 나와 있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notify subscribers 요 부분 일단은 이렇게 주소를 칠해놨습니다. 인보이스를 만든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트랜잭션, 크리에이트 트랜잭션을 호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원래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쳤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동작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둘을 나눠놨습니다. 나중에는 실제 우리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크리에이트 인보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밑에 있는 이것도 자동적으로 다 연결돼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해서 트랜잭션의 크리에이터 트랜잭션 볼까요? 트랜잭션 모듈의 크리에이터 트랜잭션으로 연결됐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코드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바이어의 프라이빗 키, 셀러의 프라이빗 키가 같이 들어와요. 들어가서 이걸로 암호화, 그러니까 락을 거는 거죠. 그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인보이스고 이제 트랜잭션 모듈에서 진행되는 것은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주황색이라고 그러죠.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크리에이터 트랜잭션을 호출하고 크리에이터 트랜잭션이 다시 make payload and send to spool 페이로드를 만들고 만든 페이로드를 수풀에 보내주는 그 과정을 트랜잭션에서 진행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요 과정 인보이스와 트랜잭션과 그리고 수풀이죠. 수풀로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 수풀과 그리고 물레 각각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인보이스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수풀은 초록색이고 수비니까 당연히 초록색이죠. 그리고 물레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천천히 코드를 보셔야 돼요. 자, 해서 일단 이걸 좀 찍혀 놓을까요? create transaction 들어야 되고 create transaction이 make payload and send to spool 이 펑션을 호출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부분은 다 어디예요? 이 부분은 transaction 모듈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make payload and send to spool 이 펑션입니다. 이 펑션들은 페이로드를 만드는 거예요. 페이로드를 만들어서 수풀에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인보이스와 트랜잭션 인보이스
and the transaction. 아 return by traders, buyers, buyer and seller.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invoice와 transaction. 이걸 뭐라 그럴까요? 리포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테이블입니다. invoice table and the transaction table are written by buyer and seller. 이 둘이 이제 같이 만드는 거죠. 뭐 스마트폰을 이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던 둘 사이에 거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진 거래는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Then they send the tables. 데이터라 그럴까요? 데이터. 데이터란 말이 더 표현이 날 것 같네. 데이터. Send the data to their spool입니다. Respectively. 각자의 수풀로 거래를 체결한 체결된 거래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명, maybe their signature attached. 그죠? 각자의 서명을 첨부해서 수풀에 각자의 수풀에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과 토미 김밥이 서로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홍길동과 토미 김밥은 각 자신의 수풀에 요 트랜잭션 데이터를 자신들의 서명, 그러니까 자기와 홍길동도 홍길동과 성춘향의 서명, 성춘향도 홍길동과 성춘향의 서명을 첨부해서 그 데이터를 각자의 수풀, 홍길동은 한경면, 그리고 성춘향의 토미김밥은 한림업,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1단계입니다. 1단계이고 그러면 2단계 수풀은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수풀이 뭔가를 하겠죠. 수풀은 the 수풀 which have received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명이 맞는지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체크하고 then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 알키브 데이터를 아키브를 하고 다음에 오픈에시라는 오픈에시 데이터. 오픈에시가 뭐냐는 거죠. 오픈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데이터 오픈에시 스펠링 틀렸네. 요 데이터가 이제 향후 수정이나 삭제가 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박제 처리하는 것이 오픈에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풀이 먼저 바이어와 셀러는 뭐예요? 바이어와 셀러는 토미 김밥에서 예를 들어서 한림업의 토미 김밥에서 봉길동이 김밥을 구매한 겁니다. 자, 그렇죠. 요거는 이제 로컬 트랜잭션이잖아요. 이건 로컬 트랜잭션, 로컬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잭션입니다. 이 로컬 트랜잭션을 어디에 보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러한 거래를 했다는 것을 각자의 수풀 어딘가에 그 수풀 서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있는 수풀 서버에 요 글의 내용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글의 내용을 전달받은 어딘가에 있는 수풀 서버, 그죠? 그게 어딘지라고 특정하기는 힘들죠. 지금은 일단 구글 클라우드에 넣을 거예요.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서는 이 홍길동과 토미 김밥이 보내온 트랜잭션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첨부된 시그너처를 보고 그 시그너처가 진짜 토미 김밥의 시그너처인지 홍길동의 시그너처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본인들 것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런 다음에는 그 데이터, 이 트랜잭션 데이터를 아키브 기록 보관소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수정이나 앞으로 삭제될 수 없도록 오픈에시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인보이스에서부터 트랜잭션, 크리에이터 트랜잭션 왔죠? 다음 메이크 페이로드 앤드 샌드 투 수풀. 이게 메이크 페이로드 앤드 샌드 투 수풀 이게 뭐예요? 각자의 서명을 첨부해서 각자의 수풀로 이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요 코드입니다. 메이크 페이로드 앤드 샌드 투 수풀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구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동해 보시면은 제가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I open, hi, I'm here, smile 이런 거 군데군데 넣어뒀어요. 넣어둔 이유가 뭐냐니까
실행되고 있는 시점이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실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 있나요? Hi라고 하는 표현. 지나간 모양입니다. 여기 있네요. I am here. 물렛 오픈에심. 이게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점이고 좀 더 올라가면은 여기 있네요. Hi. I am here. Smile. 그죠? 그리고 smile again, smile again 등등이 나와 있어요. 다른데 어딘가 이게 전부 다 있겠죠. 넣어뒀으니까 여러분들도 넣고 코드가 실행되는 지점이 어디 어디서 어떤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이 터미널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make payload and send spool. 페이로드를 만들고 시그너처, 바이어 시그너처와 셀러 시그너처를 첨부를 해서 페이로드를 만들고 이 페이로드를 수풀에게 보내는 겁니다. 수풀에게 보내면은 수풀이 이제 뭔가를 하겠죠. 두 가지를 합니다. 체크, 아키브 페이로드. 먼저 체크, 서명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 트랜잭션.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이제 트랜잭션에서 수풀로 넘어옵니다. 수풀로 넘어온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체크, 아키브 페이로드, 다음에 프로세스 트랜잭션. 이 두 가지를 실행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여기 있는 두 가지예요. 그죠? 그럼 수풀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수풀에 들어서 체크 부분에 어딘가요? 여기 있네요. 체크 아키브 페이로드. 일단 그 서명이 본인들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했더니 둘 다 본인 서명이 맞다. 맞으면 여기가 OK가 되겠죠? 그죠? 이 둘 다 OK, OK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true가 되겠죠? true인 경우에는 아키브 페이로드를 실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 검사 각자의 서명을 통과했을 때 맞다 그러면 아키브 페이로드를 실행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아키브 페이로드는 어디 있나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키브 페이로드 밑에 있죠? 여기서 보시면 smile again 2, smile again 3 나와 있잖아요. 요게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부분입니다. smile again 2, smile again 3 나온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키브 하는 겁니다. 아키브 하는데 누가 어떻게 아키브 하느냐 하니까 물레에게 시키고 있어요. 물레. 천을 짜는 물레입니다. 물레에서 이렇게 create payload, archive, 다음에 물레에서 openhash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레에서 보시면 create payload, archive 여기 있죠? 여기 있고 다음에 openhash. 오픈해시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IO inspector를 넣어뒀어요. 여러분들도 이 I'm here 물레 put 어디 있나요? put 오픈해시 put 여기죠? put 오픈해시가 호출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I'm here 물레 put 오픈해시라고 하는 거 우리 좀 전에 봤었잖아요. 좀 전에 봤던 내용 밑에 음반 어딘가 좀 있겠죠? 여기 있군요. I'm here 물레 오픈해시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출력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픈해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픈해시를 만드는 과정 코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코드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픈해시 동작 원리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프로세스 트랜잭션 파트도 또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 수풀입니다. 수풀의 프로세스 트랜잭션 부분이 어디 있나요? 프로세서 트랜잭션 여기 있군요. 프로세서 트랜잭션 하는 게 그럼 뭐냐니까 IS,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갭 밸런스, 그리고 T1들 밸런스 시트, 그죠? 밸런스 시트와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갭 밸런스를 다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거죠? 그게 프로세서. 각각의 재무제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수풀에서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렇게 서명의 진위 여부로 확인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것, 보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프로세스 트랜잭션에서 각자의 홍길동과 성춘향의 재무제표를 업데이트하는 것. 그죠? 이게 여기 붙는 게 맞나요? 여기 붙는 게 맞나요? 이 부분이. check archive payload. check archive payload. 이 부분이죠. 아키브 아키브 체크 아키브 페일러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키브 페일러드 들어와서 물레 아키브 페일러드에 들어와서 여기군요.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한칸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네요. 자, 이러면 이제 그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어떤 의미인지 전체적인 흐름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오픈해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